싱어송라이터 이재영이라고 합니다. 네, 금방 들려드린 곡은 파스텔색 사각형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제가 조금 어릴 때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니까 제 방이 하늘색 벽인데 내가 파스텔색 사각형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제 방에 대한 곡이고 다음 곡은 멀미라는 곡인데요.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를 타고 굽이굽이 이렇게 꼬부라진 산길을 올라가다가 되게 멀미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하는 감정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된 곡이고요. 그럼 멀미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잡을 길이 없어 자꾸 생각이
없어. 내 세상이 사소해. 차관 없이 어지러워. 이 나이에 너 때문에 멀미를 겪네. 곡이었습니다. 이번 곡은 손짓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쓴 곡이어서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곡인데 제가 했던 짝사랑 곡이고 이 곡을 이렇게 들려드릴 때 여러분의 짝사랑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어봐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짓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
손짓 하나로도 나 수천 개의 글을 쓰고 네 생각에 지샌 밤에 난 미쳤다고 되뇌이고 혼자 시작한 사랑은 어떻게 이별하는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너만을 계속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마지막 곡으로 저는 샤인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